남은 건 네? 베스트 아챔송과 2022 K챔프 대상만이 남아있는데요. 자, 과연 영광의 주인공은 누굴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아이돌 챔프 투표 100%로 진행된 베스트 아챔송 시상이 있겠습니다. 베스트 아챔송은 올해 이달의 아챔송에서 우승, 준우승을 한 아이돌 19팀을 선별한 후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너먼트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우승한 아이돌이 수상자가 됩니다. 네, 부상으로는 인천공항 미디어 터널 네. 광고 선물이 아~ 주어집니다. 우와, 너무 좋겠다. 거기에 그냥 얼굴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. 진짜. 네. 너무 부러워요. 자, 그럼 베스트 아챔송 수상자. 예. 광희 씨가 발표해 주시죠. 제가요? 그 중요한 걸. 너무 부담돼요. 광희 씨가 한번 해 주시죠. 부담되는 걸 나를 줘 이렇게. 네. 자, 베스트 아챔송 수상자는 바로. 바로 강다니엘 씨입니다. 축하합니다. 강다니엘 씨 축하해요. 거꾸로 돌려 모든 걸. 주간아 시청자 여러분, 올해도 K챔프 어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 3년 연속 베스트 아침송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올 한 해 업사이드 다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업사이드 다운 댄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꾸로 돌려. 영우 같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다니티 2022년에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2023년도 함께 행복합시다. 해피 뉴 이어. 와. 축하드립니다. 네, 강다니엘 씨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곡으로 베스트 아챔송을 수상하셨는데요. 네. 2019년부터 무려 4년 연속 수상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. 야, 4년 연속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네. 저희가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죠. 강다니엘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